오지게 양태지네. 아무도 오지 않는 거. 아 근데 요즘 듀오하고 솔로 아 그 스쿼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솔로가 재미가 없어졌어요. 옛날에는 제가 듀오나 솔로 듀오나 스쿼드는 이제 막 팀빨 받고 한다고 하면 저 막 재미없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거꾸로 됐어. 혼자 하니까 혼자서 맨날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. 물론 솔코드 하면 재밌긴 한데 말 그대로 솔코드는 양악이잖아요. 솔코드는 자기 실력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솔코드 하면 본캐로 못함. 계속 부캡하고 이지랄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? 전 돌겜 안 합니다. 돌겜은 안 하고 딱히스트 던전을 합니다. 딱히스트는 재밌더라고. 돌겜이랑 비슷한 게임이긴 한데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재밌더라고. 요즘에 할 게임이 많아져서 너무 재밌습니다. 배틀필드란다. 스타워즈 배틀프론트도 있고 다키스트 던전도 있고 배틀그라운드도 있고 뭐 오버워치도 요즘 간간이 경쟁전 한두 판 하면 할만하고 뭐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. 빨리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눈쟁전자 컨텐츠까지 활성화시키면 정말 재밌게 방송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받치겠는데 잘못하면? 뭐지? 오른쪽으로 뛰질 않았는데? 누운 거 같은데? 화염병이 저까지 사거리가 안 닿을 텐데. 안 닿아. 스크스? 깨지네. 내 자리가 안 좋다.
안녕. 왜 이렇게 죽으러 오는 애들 많지? 고맙게. 스나 전기? 필요 없어. 프라이팬? 샷건 다 넣었나? 나 이별부터 홀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사람이 이 정도 물량을 들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해요. 이 정도 양을 들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. 이거 무게가 몇 킬로가 될 것 같아요. 탄 한 250발 수준에. 구급상자가 8개나 되고 특수부대도 무리겠다.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거 한 바퀴 돌다가 자기장 위치 보고 들어가죠. 내가 건물 먹어야 돼. 아, 차 박혀있네. 차가 박혀있다는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. 먹기 힘든데? 아, 먹어야 되는데, 건물 하나. 아, 이거 안에도 벽이 박혀있네. 1평층. 제발, 여기라도. 오케이. 클릭. 나이스. 네, 수고하시고요. 쏘지 마요. 내 차 타이어 쏘는 건 아니겠죠? 그럼 너 뒤지고요. 그 집 내 거고요. 사람 타이어를 함부로 쏘면 쓰나? 집주인 저 세상 가버렸고요. 맛있고요. 뭐 다른 건 뭐 크게 먹을 거는 없고요. 그지네요. 얘도 앵글 요즘 수직 기능 연사 땡길 때는 앵글이 낫고 단발 땡길 때는 확실히 수직이죠. 홀로그램 발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홀로그램이 없네. 자리 개꿀이고요. 이 집주인 하나겠구요. 차 타이어 날려놔야겠다. 집에 있으니까 보정기는 먹어둡시다. 집에 있으면 그냥 보정기 쓰는게 남. 어차피 애들 위치 다 알거든.
오씨 오씨 야 너 어디서 쐈냐? 저 있네? 아닌데? 한놈 쏘는 놈 어디서 쏘는 거냐? 이쪽 방향인데? 금방 걔 달려오던 방향보다 약간 왼쪽에서 쏘는 것 같은데 저 돌 뒤인가? 어차피 나 쐈던 애 여기 와야 되지 않아? 저기 있네? 뒤졌다. 안녕. 잘 가시고요. 자리가 애매해졌다. 탄은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수리탄이나 더 챙깁시다. 상자랑. 무빙 조지는데? 죽어야지. 언덕에 한 명 있을 거고 여기 아까 다시아 있는데 한 명 있을 것 같은데. 아 저쪽 능선지가 구리네요. 굉장히 저기 능선지가 구리네요. 한 바퀴 돌다가 자리 바로 잡고 들어갑니다. 저기 있네? 어우 그러자 극혐이죠? 아 그럼 저기 한 놈하고 저쪽 오른쪽 언덕 아래에 한 놈 있는 것 같은데. 그렇네. 그러지 않아서 잘 쏘던데 금방 보니까. 하지만 죽으시고 이렇게 되면 내 자리 기가 막히죠. 저기 있네요. 죽 가졌죠? 네 죽어야죠. 2승